2만원 가량 싸졌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돌이 주머니에 한 두 개 들어있었습니다. 스톤워시 감성 모름 나가라. 여름맞이 쇼핑 잘 즐기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반팔 티 하나, 반바지 하나, 반팔 셔츠 하나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장마 대비 아이템 조금 더 샀죠. 장마 대비 아이템은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오늘은요, 제가 이번에 산 옷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티지 할리 데이비슨 티셔츠입니다. 사이즈는 X라지인데 웨어하우스 X라지보다 아주 살짝 큰 느낌입니다. 정사이즈 105 정도? 이게 빈티지라기에는 2015년도 제품이라 약간 좀 빈티지에 끼기는 젊죠? 그래도 뭐 벌써 10년 된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새 건 줄 알았어요. 요즘 또 빈티지 할리 데이비슨이 되게 핫한데 제가 생각하는 빈티지 할리 데이비슨의 매력은 일단 빈티지 특성상 같은 제품이 거의 없어서 말 그대로 내가 좋아서 산 나만 입고 다니는 티셔츠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잘 나가는 브랜드들에서 오마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티 하나에 50만원 60만원씩 하는 세인트 미카엘에서도 오마주를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캐피탈에서 쓰고 이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빈티지 티가 유명 브랜드의 레퍼런스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물론 아주 극도로 낮은 확률입니다만 뭐 이런 행복회로는 자유잖아요. 아무튼 제가 산 티셔츠를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제가 빈티지 할리 데이비슨 티셔츠를 찾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 메이드 인 USA이고요. 별건 없지만 할리 데이비슨 티셔츠는 미제로 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자극적인 프린팅이죠. 그림 자체가 박력 있는데 또 프린팅의 염료라고 해야 되나? 물감을 굉장히 두텁게 바른 그림처럼 프린팅마저 박력 있게 두껍게 발려 있습니다. 등에도 프린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옆면에 봉제선이 없는 튜블러 방식으로 봉제가 됐습니다. 또 팔과 밑단은 수소 봉제입니다. 심지어 검은색이라 실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할리 데이비슨에서도 이렇게 여자가 그려진 핀업걸이라고 하죠. 이런 핀업걸 티셔츠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오프라인 빈티지 샵에서도 찾고 뭐 이베이도 찾고 번개장터도 찾고 하다가 번개장터에서 나름 괜찮은 가격에 좋은 상태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만족하는데 여자친구가 싫어요. 다음으로는 니들스의 퍼티그 셔츠입니다. 사이즈는 X라지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입니다. OK몰에서 구매했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샀을 때보다 2만원가량 싸졌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무튼 이 셔츠를 사게 된 사고 회로를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빈티지 샵을 갔는데 OG107 셔츠 있잖아요. 그 셔츠 소매를 잘라가지고 반팔 셔츠로 만든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꽂혀갖고 막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베이, 번개장터, 호르츠 패밀리 막 다 뒤졌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조금 포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니들스에서 딱 그냥 이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지선 구매를 했죠. 이제 특징으로는 가로줄 텍스처가 눈에 띄는 백사틴 원단이고요. 또 이런 게 경련 변화가 기가 막히죠. 또 여기 앞주머니에는 펜도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백사틴 원단이라 보기에도 예쁘고 경련 변화도 아주 기대되고 좋은데 오슬로나 무텐다드의 퍼티그 팬츠를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백사틴 원단이 보기에는 좀 하늘하늘하고 여름에도 입을만 하겠다 싶은데 은근 두껍고 덥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여름에 입는 반팔 셔츠인데 좀 두꺼운 감이 있지 않나, 살짝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셔츠가 되게 마음에 들고 누가 살까 말까 하면 사라 하고 싶습니다. 예쁘니까 참아야죠. 근데 자꾸 제가 산 가격보다 싸진 게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는 This is Neverdeath의 카펜터 쇼츠 오프 블랙 색상입니다. 바지니까 얼굴만 보이면서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지는 This is Neverdeath의 이번 시즌의 마스터피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핏, 원단, 디테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이 색감이 스톤워싱으로 뺀 색감이라고 합니다. 그 돌이랑 같이 세탁기에 돌린 거죠. 그래서 좀 불규칙하면서도 은은하게 빠진 빈티지한 색감이 되게 매력적인데 제가 택배를 받아갖고 딱 바지를 입어봤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돌이 주머니에 한 두 개 들어있었습니다. 스톤워시 감성 모름 나가라. 그리고 카펜터 팬츠라는 이름답게 이런 디테일, 이런 주머니 기가 막히죠? 뭐 이런 거 하나 딱 걸어줘야 되죠? 목수들의 바지니까. 황동색 리벳도 은근 눈에 띄는데 디네댓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금 디네댓 홈페이지에서 66,500원 30% 정도 할인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정가에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할인까지 하면 안 살 이유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산 옷들을 조금 살펴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 대비 아이템도 조금 샀는데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비를 맞으면서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또 장마 대비 아이템들이 될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